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 들면 서로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하죠. 각자의 생활을 다 인정해주고 서로 타치하지 않으면서 공통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이 먹을수록 다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와이프를 잡았다든지 또 반대로 와이프가 남편을 잡았다든지 그러면 그 화가 농축돼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그것이 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많게 늘어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 부부지만 서로의 객체임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의 예시로 미국의 한 부부가 서로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세 가지의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주말 부부로 살 것, 그리고 주중에는 서로 무슨 짓을 하던지 터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싫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헤어지자는 것, 이렇게 조건을 달고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90살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죠. 누가 누구를 구속하거나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가사 노동을 같이 분담하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가사 노동은 와이프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주말 부부가 됐든 또 맞벌이 부부가 됐든 이 가사 노동은 대개 와이프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나이에는 그게 하나의 관례가 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30년 동안 와이프가 가사 노동을 전담했다면 바꿔서 이제는 남편이 가사 노동도 전담도 해보고 또 때로는 분담도 해보고 하면서 가사 노동을 남편이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사 노동을 분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가사 분담을 정확히 하고 서로에 대해서 수시로 칭찬을 해주면서 꾸준한 표현을 유지한다면 70살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즉,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무엇보다도 소통이 좋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얘기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또 추임새를 넣어주고 또 응원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나 소통을 잘 못하고 와이프가 얘기하면 말을 무시하고 또 남편이 말하면 무시하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싸움이 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편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외롭습니다. 밖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최소한 자기 배우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편 돼주기. 이런 처세가 부부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의 관계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의 관계도 어릴 때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 독립해서 나가면 그 자녀들도 독립된 객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간섭을 한다든지 또 전화를 자주 해서 뭔가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할 자식이 하나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전혀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노후 자금은 빈약하다 할지라도 건강을 지켜가면서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 자립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좋아지는 관계를 만들죠. 세 번째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를 극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 나이 때 부모님들은 더 사르셔야 몇 년 안 되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수시로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플 땐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드리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남아있는 그 생애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어떤 부모님이든 다 고생 없이 살아오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끔 울컥하기도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배운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기도 합니다.
늦기 전에 한 번 더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한마디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아쉬운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가 좋아지려면 부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각자 도생이 필요하죠. 각자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긴 하지만 서로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형제들한테 서로 사탕도 뺏어 먹고 또 나눠 먹고 했지만 독립된 인격체가 돼가지고 결혼하면은 각자 자기 삶에 바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속할 재산을 가지고 대판 싸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또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우애 좋게 서로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서로가 각자 독립체로 잘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더욱더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계인데 이제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관계로 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느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